지금부터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처장 박중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민중거리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노동해방과 자주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시다 먼저 가신 선배 열사를 기리고 노조할 권리 쟁취, 법의 노조 철회, 대정부 교섭 재개 염원을 담은 묵상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 상. 묵상 바로 모두 민중원의 묵상만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노동상권이 부정당하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해왔습니다. 정당가입은 물론 지지정당에 대한 후원도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못하게 했습니다. 소수정당에게 월 1만 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에 달하는 교원 공무원에게 형벌을 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시키는 등 무리한 사법적 조치로 공무원과 교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앞서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한 정당 후원은 가능토록 개정하였으나 공무원과 교원이 지지하는 정당 후원과 정당 가입은 여전히 제한되는 반쪽짜리 법안이었으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개정안 중 정당법 개정안은 공무원, 교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해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환영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이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는 바 토론회를 통해 그 내용과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발제자로 나오신 분입니다. 한신대학교 노준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공무노동자합 총연맹 이원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공무노동자합 김주업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자합 조창익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오신 분입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양동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공무노동자 총연맹 최병욱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공무노동자 인천본부 김희경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회의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짝꿍이 정교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관련돼서 거의 시달리다시피 합니다. 이 과제가 빨리 풀려야 저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 해주실 분들 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토론회장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인사 말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위원인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른 아침부터 멀리 오셨습니다.
저희가 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함께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은 논의를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함께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짝꿍의 토론 때문에 박주민 의원님이 이렇게 나서시고 또 법조인일 때부터 또 박주민 의원님의 또 짝꿍으로서 저 역시도 박주민 의원님이 안흥에서 시작하신 일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에 함께 하려고 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로 북돋아줘 가면서 앞으로 나름 뭐 장애들이 없지 않겠지만 함께 의논하면서 끝까지 해내고 난 그 다음에 여러분들부터 서로 함께 박수 주고 박수 받으면서 이야기 다시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세계단위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자총연맹 이현월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이거야말로 투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투쟁이 예견되고 있는데요.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우리 박지민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 우리 토론자들 준비하시고 그동안의 생각을 오늘 토론회 녹여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전국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신 동지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요. 오늘 공투본 이래 연금투쟁 공투본 이래 처음으로 갖는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전교조 그다음에 저희 공로청 이렇게 함께 토론회를 공직사에서 가장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그런 불만족한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진정 이 나라가 민주주의화가 됐다면 저는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좋아요도 못 누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페북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 그거 누르면 법에 위반된대요. 왜? 왜 위반되냐고 물어봤더니 너를 네가 좋아요 누르면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과연 120만의 우리 공직사회 이 공무원을 정말 그 국가에 그냥 도구로만 보는지 이 나라 국민으로 보지 않는지 그것이 우리 늘 아이러니했고요. 국민으로서 정말 정치활동에 시혜를 입고 그 정책에 도움을 받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도 있고 이 부분에 헌법에도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중립성과 책임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뭐 노동조합 활동 이 부분은 또 다른 조항이지만 그 부분도 반드시 노동 다른 법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만 빼버리면 모두가 노동 3권을 함께 부여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헌법부터 시작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분 의원님 오늘 시작으로 이게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법을 개정하는데 오늘 마중물로 맞읍시다. 예, 투쟁! 예, 다음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조창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교조에 근무하시는 법률 전문가 강영구 동지가 계십니다. 박주민 의원님과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와 계시죠? 네. 부부께서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최전선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교사들은 지금 노동기본권이 봉쇄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천막농성 시작한 지 45일 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지금 1인 시위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1300년부터 1800년까지 봉쇄당했던 단결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것이 현대사회 21세기에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는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단결금지법, 생존하고 있는 아주 긴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극복하기 위한 투쟁 주체들의 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법이란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물 흘려가듯 우리 공무원과 교사들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아직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 상태에서 법 내 노조로 들어서기 위한 투쟁은 또 언제까지일 것이며 박근혜 적폐 청산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 지점, 그 차별 지점, 차이점 크게 느끼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법의 노조 철회 국면을 생산적으로 열어젖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내와 분노, 그 임계치에서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전교조에게는 정치기본권 정치투쟁이 훨씬 더 절박한 과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문제로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박근혜 정권 퇴진의 문제를 거론했다가 지금 재판에 좀 회부되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이 기백명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토록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 교육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 삶의 기본의 문제로 다가서고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토론자, 발제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땅에 진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노동기본권이 향유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국공무노동조합 김조우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들의 권리를 향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거 전체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이 높은 공공행정 그리고 교육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책무를 부여합니다.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당사자들에게도 굉장한 사회적 비난이 따르겠지만 또 그 역할이 다 안 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이 그리고 헌법에서 부여한 역할은 바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실히 일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국가의 정책과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진짜로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내부자로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싸우고 그걸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국가와 또 국민들이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한 또 부여했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정치적 기본권이 없고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이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국민들이 부여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 이런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정치기본권 입법토론회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회적인 이 동의를 얻어가는 이런 첫 그림이 됐으면 좋게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이렇게 주최해 주시고 또 입법까지 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또 드리면서 또 저희하고 함께 싸워갈 우리 전교조 동지들 그리고 공로층 동지들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오늘 자장이신 노준기 교수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발제하실 분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 노준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국회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아마 오늘 이 홍문 교원 기본권 토론에 오시기 많은 청중들께서는 아마 지역에서 또 멀리서 이렇게 자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시간에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오고 갑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감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지들 아시다시피 1989년 이후에 이게 지금 30년 된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 이 선배 조합원 활동가 또 공무원 교원들이 고통받았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넘어서서 촛불혁명에 기초해서 지금 새로운 개혁의 전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 30년 만에 다가온 일이고 우리들께서 또 우리 공무원 교원들께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번에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꼭 정치적 또 기본권 노동 기본권을 회복하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구자로서 이렇게 지켜본 지난 30년간 지켜본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참으로 혹이다. 지금 전환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총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쉬운 길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특히 공무원 노조 공로총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지난 10여 년 이상 노력을 해오셨는데 오늘 같이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하시고 또 동의하시는 같은 입법안 내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니 그것도 굉장히 흐뭇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족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를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또 발표자이신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토론자는 세 분입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양동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김희경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발표문 내용이나 토론 진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료집에 시간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런 토론의 경우에 사회의 역할이 시간을 조정하고 전체 토론회를 무난하게 매끄럽게 이끄는 게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15분 발표, 토론 10분. 요걸 사회자는 좀 지키시도록 제가 요구하는 선에서 제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발표를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겠죠. 이종수 교수님 그리고 신인수 변호사님 두 분이 먼저 15분씩 발표를 하시고 곧바로 토론자 세 분이 10분씩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120분 12시까지입니다만 앞부분에 약간 행사 진행과 관련해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마지막에 플로어에서 여러 청중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제안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것을 듣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안에서 시간을 남겨서 발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종숙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종숙입니다. 오늘 정말 이 뜻깊은 뭐 이 토론회의 발제를 맡게 됐는데 사실 저로서는 뭐 지난 10수년 동안 학계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관련 논문들을 발표해 왔고 제가 오는 길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또 토론회가 이 국회에서 지난 2009년에 한번 있었더라고요. 뭐 그때도 꽤 큰 토론회였는데 하여튼 2009년 이후에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뭐 그 사이에 상황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의 어떤 독소 조항들을 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뭐 노무현 정부 때 사실 그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하여튼 뭐 실기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뭐 뒤늦긴 했지만 하여튼 이 관련한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다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관련해서 어떻든 지금 제가 이제 헌법적 또는 이제 뭐 법률적 측면에서의 어떤 이 당위론 측면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왔고 오늘 아마 이제 제 뒤에 이제 발표를 맡으실 이제 신인수 변호사님께서는 구체적인 소위 이제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이제 아마 내용을 다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짧은 어떤 토론 시간 중에 어쨌든 이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당위론 측면에서 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제 어느 분께서 지금 이제 뭐 지금 현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뭐 지난 하도 정부 동안의 어떤 이 적폐 청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지난 이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어떤 적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오해가 이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빌미로 해서 이 폭넓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이제 당연시 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연시 되어오기까지의 그 소위 이 오해가 소위 확산되고 오해가 이제 이 고착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작업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헌법 7조가 이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책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정책 중립성 보장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으로 연결돼야 될 당위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실례로 뭐 제가 지금 이제 페이퍼에서 썼듯이 우리 헌법은 이제 33조 2항에서 소위 이제 이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과 관련해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이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여 소위 이제 근로 3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뭐 헌법 국가에서 그 개인의 측면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기본권으로 우리 오늘날 현대 복지 국가에서 노동 기본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이 정치적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동 3권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여 뭐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어야 적어도 이 어떤 공무원 교원의 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7조 2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떤 측면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직업 공무원 제도, 그다음에 정당제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권의 보장을 통한 어떤 이 공직 제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은 당연히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지위에서는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정당 정치적으로 이 불편부당한 업무 수행을 요청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세력이 정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 의해서 공무원의 소위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소위 훼손되지 말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이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소위 근거의 어떤 그 이제 규범은 결코 아닌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뭐 저희 헌법학계에서도 소위 이제 보수적인 헌법학자분도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하드 근거 조항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사실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나 또는 정당제 민주주의나 또 기본권 보장 이런 것들이 우리와 유사하게 규범화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 제가 어떤 실례를 들어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얘도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사실 아무런 그 이제 이 그 보장의 근거 규범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보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페이퍼에서 적었듯이 독일 연방 공무원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서 공무원의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전제로 해서 필요한 이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공무원은 중용과 자제 의무를 지켜야 된다든가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법의 태도가 헌법적 차원에서 지금 현행 하위 일반 법률, 즉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뭐 이런 하위 법률에서 폭넓게 이 공무원 교원의 소위 어떤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결론은 헌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는 거고 그 헌법에서 유일하게 근거를 찾자면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한 제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따른 제한 정도가 이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줄곧 지금 우리 현행 그 이제 공무원 교원의 정책 기본권 제한을 하는 입법적 태도 가 이제 문제가 있고 그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소위 어떤 공무원 교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소위 이제 이 사법적 태도는 소위 이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공무원의 집단 운동 금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소위 유죄 판결을 소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집단 운동 또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헌법 33조 2항에서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상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헌법 33조 2항에 근거해서 소위 이제 노동상권을 갖지 않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집단적 노동행위를 소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거법률이 우리 국가공무원법 66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법원이 이 66조를 하여튼 검찰의 기소가 먼저 전제가 됐지만 66조를 불법적인 집단적 노동행위가 아니고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근거조항으로 이렇게 오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지난 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이제 국가공무원법 현행 66조는 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검찰과 법원의 해석례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페이퍼에서 뭐 여러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지금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퍼 9쪽을 보시면 이 공무원 교원의 이중적 지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행정법 영역에서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주창이 되었고, 이 특별 권력 관계는 소위 어떤 기본권의 사각지대로 이해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독일에서도 1960년대 이후로,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로, 이 고전적인 특별 권력 관계론이 소위 이제 해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특별 권력 관계, 특히 이제 공무원 관계도 소위 이제 원칙적으로 소위 어떤 기본권이 적용되는 소위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가운데 이 공무원 교원은 비록 하여튼 뭐 공무원이지만 업무 외 영역과 시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기본권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론이 학계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책 중립성 보장을 둘러싼 오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적 중립성은요, 그래서 공무원이 집권 세력의 하수인 또는 이제 어떤 뭐 그 시녀가 되지 않도록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우리 헌법의 정책 중립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 헌법 7조 1항이 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 헌법적인 연원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 130조에서 연원합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130조 1항이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 정당 또는 한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독일 바이마르 헌법 130조의 조항은 현재 현행 독일 연방 공무원법 한 60조에도 그대로 소위 이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요. 특정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이제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선거에서 승리한 특정 정당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그 특정 정당은 야당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집권 여당을 뜻합니다. 그 집권 여당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소위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어떤 참담한 사건을 생각해보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으로 확인하고 다음에 소위 어떤 상관에 또는 뭐 청와대의 어떤 불법 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규범적으로 소위 이의제기하고 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했더랬었으면 아마 이번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이렇게 참담하게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뭐 단적인 예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년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불거졌을 때 뭐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조영곤 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니까 결국 그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야기인즉슨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결과 여당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당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수사를 그르치면 결국 소위 야당에게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이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야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의 정책 중립성을 빌미로 해가지고 일체의 어떤 정책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다음에 정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음 공무원 지금 우리 현행처럼 지난 8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소위 이제 이 전공노가 법의 노조가 되고 다음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되고 뭐 이런 식의 행태입니다. 왜 이런 행태가 그동안 빚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저로서는 충분히 짐작하는 바는 소위 지금 이제 공무원 노조와 다음에 이제 교사 노조가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이제 정책 기본권이 보장되면 꽤 소위 이제 이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구 집권 세력들이 짐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구 유럽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도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사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위 이제 이 인적 집단이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사분들이 상대적으로 지적이고 지역의 관심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거의 지방자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교사 그리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방자치 영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중앙정치 무대로도 많이 진출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한 630여 명 정도쯤 되는데 이 630명 의원 중에 출신 직업군으로 두 번째 많은 직업군이 교사입니다. 출신 직업군에서 가장 많은 집단은 당연히 우리처럼 법조인이고요. 그 두 번째로 많은 집단이 교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뭐 충분히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무원 교사의 정책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는 저는 뭐 보수 세력이 꽤 큰 이제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이 하위 법률에서의 어떤 입법 태도 그리고 뭐 그동안 검찰과 소위 어떤 법원의 그런 해석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사실 우리가 지금 헌법상 이제 권력 분립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권력 분립 원리 관련해서 오늘날 소위 이제 뭐 고전적인 뭐 수평적 권력 분립론을 소위 이제 극복해서 오늘날 이제 기능적 권력 통제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능적 권력 통제 모델에서 또 이제 헌법 교과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이 소위 이제 이 국가 작용의 연속성, 안정성, 계속성을 담지할 직업 공무원단이 소위 이제 선거에 의해서 소위 정권 교체를 통해 권력을 담당하는 정치 세력에 맞서서 권력 통제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서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적 권력 통제의 수단으로 공무원단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불거진 우리 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비춰보면은 딱 맞습니다. 만일 정말 이제 문체부가 그렇게 엉망이 되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소위 어떤 내부적으로 소위 어떤 뭐 이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거나 했더랬었으면 사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헌법 교과서에서 보면 대부분 헌법 교사들이 이렇게 총론적으로는 이 소위 어떤 이 그 이 공무원단의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적 통제적 역할을 강조하는데 강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무책임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이제 관련 자료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3쪽에 보시면 독일 연방 공무원법의 지금 입법 규정을 제가 지금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 제2항에서 제 밑줄 친 부분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법성에 대한 책임이라는 타이틀로 이 근무상 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소속 장관에게 주장해야 한다. 근무상 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자신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명령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에 차상급 상관에게 이를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도 해당 명령이 재차 확인된다면 공무원은 이를 수행해야 하고 이로써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그러나 자신에게 위임된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벌적이거나 또는 규정에 반하고 그리고 그 위법성 또는 규정 위반이 공무원에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 확인은 문서로 행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제3항에서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차상급 상관의 결정이 제때 행해질 수 없는 경우에 상관이 해당 명령의 적극적 시행을 요구한다면 이 법 제2조 제3문에서 제5문까지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무원 교원의 정책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위 이제 입법 개정을 하더라도 사실 뭐 저로서는 하여튼 염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게 또 지나치게 이 뭐 하여튼 이제 이 공무원 교원의 정책 기본권 행사가 또 어떤 뭐 다른 부작용을 갖고 오게 되면 그것 봐라. 또 뭐 사회에서 또 그런 이제 반론도 제기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떻든 이거는 소위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우리가 헌법이 국가의 소위 어떤 종교적 중립성, 정교 분리 원칙을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개인의 어떤 이제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 교사에게 이 정책 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도 노조 가입률이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뭐 보장되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사실 정당 활동을 할 공무원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의 민주헌법 국가에서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소위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좀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발언의 요지는 뭐 여러분들께서 이 페이퍼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그 입법 개정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무원 교원의 기본권 보장을 소위 이제 허용하되 사실 이게 허용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넌센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확고한 소위 이제 이 그 법원 해석례가 지금 뭐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지금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소위 이제 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페이퍼에 적시한 것처럼 소위 이제 독일의 소위 이제 이 관련 공무원법에서 이 공무원 교원의 정책 활동을 보장하되 이에 대한 소위 어떤 뭐 최소한의 어떤 규제 장치의 소위 이제 입법 내에도 함께 참고해서 입법을 해야 뭐 저로서는 이제 이게 나중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기본인권인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당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거꾸로 되어 있다. 집권 세력을 옹호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그런 정치적 어떤 행동을 하도록 현재 제도가 짜여져 있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독일 연방 공무원법의 이 내용과 정신, 이렇게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어떤 지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도록 만든 그 법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교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예,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 발표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현황과 입법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발표를 맡은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제가 좀 여기 나가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뭐 외람되지만 농담반 진담반인데 오늘 토론을 해는 좀 실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한테 의뢰를 주신 게 이재정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님의 입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검토를 할 게 없이 100% 제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해서 발제자 섭외에 실패인 것 같고요. 네, 이것까지는 농담인데 또 나머지 진담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 이 공간을 밖으로 나가면 또 대다수 국민 중 반은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 기본권 주는 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반 정도는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결국 소통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런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뭐 진짜 뭐 공교육 뭐 있지 않습니까? 연합 뭐 또 어버이 연합 이든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진솔하게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제 발제문은 그 자료집 25쪽 이하에 쭉 있는데요. 그 자료집 내용은 그냥 자료집으로 대체하고 구체적인 법리적 논거나 이런 것들은 이종수 교수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 교사 또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들을 위주로 한번 우리 문제점이 어떠한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 순서는 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당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이 카테고리로 한번 문제점들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왜 우리가 굳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중요한 문제라는 게 전체 유권자의 3%고 우리 사회의 기본권 보호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는 겁니다. 여기 좀 잘 안 나오실 텐데 19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인이 총 4,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수는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작게는 100만 명으로 보고 많게는 150만 명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참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대충 나눠보면은 전체 유권자의 약 3%가 교사와 공무원입니다. 그럼 이 3%가 어느 정도의 인구냐?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전체 시민과 동일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이게 광주고 이게 울산입니다. 즉 교사 공무원의 문제는 광주 시민 전체 그리고 울산광역시 시민 전체 이 정도와 크기와 맞먹는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3%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또 한 번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 보면 이건 이제 미국 오바마가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을 미국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본문 내용은 쭉 있는데요. 해석을 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미국의 교원 노조가 NEA라고 합니다. National Education Institution. 그 미국 교원 노조가 오바마한테 기부를 합니다. 정치 자금을. 얼마를? 600억 원을 기부합니다. 미화로 1200만 달러, 하나로 600억 원입니다.
이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기사가 타임즈 기사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미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전교조죠. 전교조로부터 600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교육시설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게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근데 반면 같은 시기 대한민국의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만 원을 갖다가 소수 진보 정당이 후원했다는 이유로 1200명 정도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자, 똑같은 지구에 사는데 태평양 건너 저 미국에서는 미국 전교조는 600억 원을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달에 만 원, 차이는 600만 바의 차이가 납니다. 만 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는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게 이번 발제의 출발입니다. 고민에. 첫 번째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데 결론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도 국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국민, 즉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주체, 공무원 그리고 교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국가공무원 헌법의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아까 이종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나 교원이 몇 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성명서나 항의 시위를 하면 이 조항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도대체 금지되는 집단행위, 이 집단행위란 게 도대체 뭐냐? 법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공무의 일체 집단행위 하면 안 되냐? 공무원 다 모여서 휴일에 북한산 오르면 안 되냐? 야유회 가면 안 되냐? 사우나 가면 안 되냐?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좀 어려운 말을 쓰면은 이 조항은 형사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법률만 보더라도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내가 이걸 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고육지책으로 이상한 단어를 끌어들입니다. 뭐냐면 맞다. 66조 1항 조금 애매한 건 맞다.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높은 분들이 축소 해석을 해주겠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처럼 축소하면 괜찮다라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추상적인 개념. 법에는 공무회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축소한다는 건 이겁니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온 집단적 행위.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네.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인 개념을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봐도 지극히 해석할 수 없는 불명확하고 다의적이고 환상적인 단어로 치환해놓고 이렇게 축소 해석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이. 여기서 문제가 출발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인가? 왼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문제신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무에 관해서 수사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합을 했습니다. 자, 검사대 돈봉투 만찬, 수사 대상자와 부적절한 만찬, 집단 회합입니다. 이것은 공익에 부합합니까? 또 하나, 교사들의 세월호 선언입니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다는 호소였는데 이것은 공익에 반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공익이란 단어를 썼는데 공익이란 단어는 결코 쉽게 명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던 그 촛불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때는 공익이었지만 태극기 대한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반헌법적 파괴행위였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생각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조항을 해석할 때 공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무차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벌조항이 당연히 확대가 됩니다. 예컨대 뭐 세월호 교사선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게 교사들이 세월호 교사선언 또는 법의 노조 통보 규탄선언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 내용은 아니까 생략을 하고요. 근데 교사들이 왜 세월호 교사선언을 했냐 재판부에도 의문을 가졌고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 이걸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세월호 탑승자의 직군별 생존자와 사망자 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교사 선박직 승무원은 100% 삽니다. 즉 뭐 조타수 선원들은 100% 도망갔습니다. 일반 승객 생존율은 10명 중 7명이 구조되거나 피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의 생존율은 2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더 주목해야 될 점은 교사들의 생존율은 1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교사들에게도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더 직접적인 문제였겠죠. 따라서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교사선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가만히 있어라 이거였다. 이 교사선언은 여기 뭐 잘 보이진 않겠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먹먹했다. 이게 교사선언의 첫 문장입니다. 교사선언의 내용은 뭐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2심 재판 중이고요. 그 다음에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의 노조 통보 관련해서 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집단적 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생략하되 지금 전교조 법의 노조 소송 경과는 다른 그 공무원 노조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저도 같이 공동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하고 있는데요. 3승 3패입니다. 가처분은 다 이겼는데 본안 판결은 다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승 3패로 결론이 엇갈려서 현재는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교육부가 이런 보도자료를 뺍니다. 노조 전임자 지금 당장 복귀해. 노조 사무실 방패. 단체 교섭 빨리 해지해. 조합의 원청 징수 안 돼. 교육부가 선고된 당일날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죠. 따라서 전교조가 자위적으로 방위권을 행사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열고 교사선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피해자인 전교조도 하지만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 보면 유엔 특별보고관 전교조 법의 노조 규탄이라고 되어 있어서 유엔이나 미국에 있는 교원단체, 각국의 해외 교원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기막힌 건 뭐냐? 정작 외국의 교원단체나 유엔에서는 성명서를 마음대로 발표하는데 피해 당사자인 전교조는 그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집회를 열면 처벌돼야 된다는 겁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정의와 형평의 인형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됐지만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 후보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교조, 강성노조 전교조를 반드시 응징하겠다. 세탁기에 돌려 없애겠다라는 또 공식적 문서에 나왔습니다. 세탁기에 들어가면 없어질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뜻이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전교조를 반드시 응징하겠다. 세탁기에 돌려 없애겠다. 그러나 이 발언을 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발언에 대해서 만약에 조합을 지키겠다. 특정 대통령 후보가 조합원과 노동자에 대해서 폄훼한 것이라고 반란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세탁기에 돌리겠다라는 사람은 괜찮고 세탁기에 돌리지 말라는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역시 기막힌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공권 66조 1항은 삭제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관한 이재정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정당의 자유입니다. 뭐 이건 다 생략하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자유가 헌법 제8조에 보면은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는 헌법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당의 자유라는 게 있다. 헌법에. 그거는 정당 조직의 자유, 정당 가입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후원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정당을 새로 조직하거나 기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서 활동하거나 정당을 후원하거나 이런 걸 포괄적으로 정당의 자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비율로 하면 한 25%씩 되겠죠. 근데 헌법 중요한 조항은 이건 한번 좀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 헌법 제37조 2항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본권이 있으면 그 기본권을
엄청나게 제안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중액, 본질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의 99%를 침해하더라도 1%는 남겨둬야 됩니다. 이 조항이 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그 교사나 공무원 어떠냐면은 정당 설립의 자유 없습니다. 기존 정당 조직의 자유 없습니다. 정당 가입의 자유 없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 없습니다. 정당 후원의 자유 없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100% 인정되는 정당의 자유 중에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과 관련해서 항의할 수 있는 기본권은 0%입니다. 1%가 아니라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보면 본질적인 내용인 건 비본질적인 내용이건 도대체 남아있는 기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37조 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고요. 뭐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글로벌 스탠다드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정당 가입을 다 허용합니다. 뭐 그냥 대한 20세기, 21세기 문명국가는 다 허용하고 각 나라마다 여러 조항을 두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캐나다는 교원노조 단체협약으로 선거기간 중에 휴직을 보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거기간 중에 나 선거운동 할래 하면은 휴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좀 환상적, 생각할 수 없는 조항이죠. 네. 자,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조항만 보시면 이 신문, 공무원 교원 정당 가입 허용,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1998년도 3월에 기사입니다. 1998년이니까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신문 기사입니다. 20년 전에도 공무원 교원 정당 가입 허용하겠다고 정부가 반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코 반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인데 뭐 이건 다 생략하는 거 보면은 공직선거법 58조에 보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거 어떤 교사가 왼쪽에 그 서초동에 가다 보면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바다의 둥둥 세비 둥둥섬인가요? 그걸 올린 기사를 공유하면서 뭐 불쌍한 오세훈 이 신문 기사를 공유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바른정당 대표인 이혜훈 의원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게 형사처벌을 받았을까요? 뭐 내용을 잘 보셔도 잘 모를 겁니다. 왼쪽은 불기소, 아니 오른쪽은 불기소, 왼쪽은 불기소, 오른쪽은 기소됐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검사님 마음이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페이스북 우리 다 페이스북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친구가 올린 글을 단순 공유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 일람표 제6번인데 진짜 범죄 일람표 제6번 게시물입니다. 친구가 올린 게시글을 공유해도 더 환상적인 건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분이 어떤 분의 그 특정 교사의 게시물인데요. 페이스북에 하나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왼쪽에 보시면은 선거 전에는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이제 무릎 꿇고 유권자한테 절하는 거고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유권자가 절하는, 선거가 끝날 때마다 입장 차다가 난다, 표변한다. 그런 민중의 소리라는 한 인터넷 언론 사이트의 만평입니다. 그 만평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대로 형사처벌됐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저쪽 어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2017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만평이나 정치 기사 너희가 올리니까 그렇지 교사 공무원들은 정치 보면 안 돼. 연애나 무슨 영화 그런 기사만 봐야지. 근데 그렇게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6 올해의 인물이 박근혜 정부에 찍힌 문학의 블랙리스트 연예인이거든요. 송강호, 정우성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송강호의 팬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스북 좋아요가 3,700명입니다. 그 3,700명 중에 공무원이 껴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과거 검찰 기준으로 보면 전 처벌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 기사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보면 왼쪽에 계신 분은 일본의 전 총리 무라야마 총리님이시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프랑스의 극좌파, 완전 극좌파의 브루노라는 그 부장스노라는 정치인입니다. 왼쪽에 무라야마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훌륭한 그나마 나은 일본 정치인이 이분의 전력은 뭐냐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셨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쭉 정치활동을 하셨고 마침내 일본 수상까지 올랐습니다. 그건 일본 사회당의
일본 사회, 현실적으로 일본 사회당 당원의 전성기 때는 35% 내지 40%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본 사회당은 공무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라야마가 일본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회당 당수로서. 오른쪽은 누구냐? 이 부장스러운 사람은 프랑스 우체국 우편 배달부입니다. 그래서 부르기는 보통 빨간 우체 배달부, 이제 빨갱이니까 빨간 우체 배달부인데 이 사람은 급잡한데 어쨌든 우체국 배달부 일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나가서 한 3% 내지 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까요? 우체부가 나 우체부지만 나 정치할래, 정당 가입할래, 정당 만들래, 되지도 않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 프랑스도 되고 전 세계 문명국가는 다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되냐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21세기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아직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까지 바라는 건 좀 언감생심이지만 적어도 20세기 문명국가 수준으로는 복귀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번 새 정부 들어서 또 박주민 또 이재정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을 계기로 기필코 20세기 수준으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토론회가 열렸을 때는 좀 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명하고 배울 게 많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발표문이 전부 다 법안 내용이나 법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쓰셔서 두 분 다 좀 건조한 발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 매우 교육적이고 우리가 배울 게 많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발표였다. 특히 이 신 변호사님 맨 앞에 좀 전체 내용이 그랬습니다만 19세기도 안 되는 우리 이 공무원, 교원,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의 이 현실과 이 발표회장을 나가면 국민들 중에 다수가 홍준표 의원의 이 세탁기 돌려라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 현실, 이 극한적 괴리가 우리에게 있고 이걸 넘어서는 것이 이 법률 바꾸는 것과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 교원 주체들 그리고 특히 이 지도부들이 좀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법률을 바꾸는 건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서 많이 했었습니다.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동규 위원장님, 정치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제가 마이크를 뺐었어요. 오늘 우리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이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이 쟁취운동이 좀 힘차게 불타올랐으면 하고요. 2015년에 또 우리가 아까 우리 공로청 위원장의 말씀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연대 투쟁을 전개했었습니다. 이렇게 교원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 총파업을 단행하고 10만 대중이 모이는 이런 운동은 없습니다. 전 세계 이미 다 기가 죽어가지고 신자유주의 이 그 임금 착취, 연금 수탈 또 여러 가지 그 구조조정 이런 것이 지금 유럽에서는 아주 그 전일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그것에 맞서는 운동과 함께 그 진보 정당들이 좀 활성화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운동은 그만큼 좀 힘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좀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앞서 살펴보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명쾌하고 명료합니다. 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동의를 하고 두 번째 그 신인수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그 공직선거법상의 90일 전 그 사퇴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이후 국회의 논의 과정과 운동 과정에서 이것이 좀 보완됐으면 사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저도 덧붙이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운동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의지와 이런 어떤 기세가 있기 때문에 또 촛불 운동의 기세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은 국회 상황이 안 좋습니다. 2020년까지 또 이 상황이 어떻게 정세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회 상황에서 수구 보수 정치 세력들이 아마 정말 완강한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이 지금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논의를 정치권의 논의에 의존하거나 가두어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녹록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 우리 조직이 오늘 기점으로 이거를 좀 힘있게 운동화하는 이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첫째 이 기본권을 쟁취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 조합원 대중의 정치 역량의 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논쟁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직도 강화될 겁니다. 이런 몇 가지 그 목표를 같이 설정해서 이 운동을 전개해야지 이 뜻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로비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 책임져 주세요. 얼토당토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미 시민사회단체하고 우원식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포함한 10여 가지의 우리의 정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악법제도, 또 선거제도, 현재 독식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 선거제도, 민의를 그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전반을 손을 봐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의 의지는 있으나 왠지 모르게 아직 자신감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운동으로 좀 전환시키기를 강력히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를 위해서 그러면 아니 수구 세력이 저렇게 저항할 텐데 이것이 그 가시권에 오를 수 있느냐? 가능한가?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2016년 말에 이 국정농단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시민대중은, 평범한 시민대중은 당연히 박근혜는 퇴진해야 된다.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일관되게 마지막까지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회 안에서는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선을 후퇴해라. 내치 외치를 분리해라. 거국 중립 내각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수준에 머물렀어요. 일반 대중의 판단을 못 따라왔던 거죠. 못했어요. 대중의 운동이 이걸 밀고 갔습니다. 이게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 분단 상황과 남북 대치를 근거로 해서 완강히 아마 반대 논리를 펼 겁니다. 나라 망할 일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논리 전개와 논쟁을 전개함과 더불어서 대중운동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새 지도부가 계시듯이만 지금 특히 우리 두 조직은 법외화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아 위원장님 법외화가 먼저지 아니 무슨 정치하시려고 그래요? 왜 정치기본권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노조할 권리와 정치할 권리가 어떻게 우열을 가리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종수 교수님 말씀 정치할 권리가 또 우월할 수 있어요. 정치로 노조할 권리도 쟁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 공무원들 우리 처우 개선 좀 합시다. 이거 지금 이런 의문이 문제제기가 봉착하는데 이 정치기본권에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줍니다. 정치를 통해서 밥을 만들고 밥을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바로 정치 세력화와 정치 기본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화두를 즉각적으로 두려움 없이 논쟁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조합원들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도부만의 것으로 가져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광범한 교육선전을 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시민사회와 함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인 1교육, 1조직 1교육을 배치하고 물량을 광범한 이런 아까 그 신인수 변호사님의 발제문을 요약해가지고 외국의 이 일반적 사례를 광범하게 현장에 유포하고 물량 공세를 펴야 됩니다. 이거 적절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아울러서 대중 캠페인을
우리 세 조직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문에 보면은 지금 정치개혁 그 공동행동이 6월 8일 발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1년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227개 조직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여연대, YMCA, 뭐 여성단체 광범합니다. 지금 촛불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풀뿌리 단체들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지금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세미나를 하고 의견을 결집하고 요구안을 정립할 겁니다. 그걸 같이 받아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그 요구의 하나가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교사 조직도 전국에 지금 그 조직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결합해서요. 그 정치개혁 시민행동 운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이것을 그분들의 힘도 좀 결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노준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노총도 2015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금 하반기 특히 주요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같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힘 모아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이걸 쟁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제 마이크를 뺏어가시더니 예, 제가 하려고 했던, 하고 싶었던 말씀을 더 상세하게 자세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법률의 문제도 중요하고 정책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문제이고 투쟁 사안이 되는데 이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 갈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양동규 정치위원장님의 중요한 제안, 뭐 다 중요한 제안입니다만 제 귀에 쏙 들어오는 제안은 조합원들에게 먼저 설득해야 된다. 정치활동의 자유가 노동조합 합법화, 법의 노조 문제를 푸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선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회자가는 많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부분에서 우리 이종수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는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다. 바로 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금 노동 조건 개선하는 운동으로 머무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의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필요하고 권력기관을 내부에서 감시하는 기능을 확실히 하는 어렵게 우리가 합법화하는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빛나는 공무원 교원 노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감히 제 마음속에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최병욱 수석부위원장님께서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와 공무원 노조 정치활동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최병욱입니다. 박수까지 이르십시오. 먼저 이게 노동 대표하는 공직을 대표하는 세계 노동단체가 이래 함께 오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토론회를 열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먼저 이종수 교수님과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각각 발제하신 내용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은 정치 참여에 있어 참정권 일명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배제당해왔습니다. 공직인 일을 수행한다는 업무의 특수성이라는 명분하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요. 역설적이게도 공무원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취업시장에서는 취업 1순위 직업군에 올라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 장기 불황 속에서도 고용 안정 등이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취업 희망 1순위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공무원의 신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또한 큽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정치 기본권을 얻기 위한 목소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억눌려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노동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왔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동운동이나 정치 기본권 참여는 투쟁의 모습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국민들은 저희 공무원 노조에게 공공성을 기반에 둔 노동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제가 공무원 노동운동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적 지지와 공직사회 내부의 원동력도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의 정책의 성공적 실행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은 정책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현장, 부정적인 반응을 현장에서 듣게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질 경우 더욱 발전할 방향을 마련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지면 해결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와 정치 참여의 제약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참여의 제약을 받으면 국회 등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저희 공무원 노조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공노총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공공노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공공노정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공무원이 대변해서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뒷받침할 기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노조는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노조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중지하는 역할도 맡은 대표자로서 사회 통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의 공공성을 막으라는 요구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노조가 반영해 정부에게 전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까지 정부는 주저해왔습니다. 정책을 마련하는 공무원이 반대할 경우 국가와 정권의 안녕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법을 제정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저희 공노총은 10년이 넘는 공무원 노조 역사에서 정책의 비판자이자 내부 고발자로서 건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적 업무에 적극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투쟁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들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면 별도의 국가 예산 투입 없이도 정책의 긍정적인 안착은 물론 정부의 혁신, 내부 감시, 국민의 만족도 제고 등 셀 수 없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국정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조직된 공무원 노조를 활용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들어야만 합니다. 현재 보고체계에서 고위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누락되거나 변형된 의견은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정치권이나 국정운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국회의원이나 위정자의 몫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책을 판단하는 기초는 여과 없는 국민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고 피곤하고 또는 날카롭고 따가운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 발의된 국가공무원법도 이 틀을 깨부수기 위한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공무원이 개인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공공기관마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등 가장 인기 있는 채용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전 취업시장에서는 압박 면접이다 해서 면접자를 세워놓고 일부 기업 관계자들이 압박이 아닌 윽박까지 지르는 보성사나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벌어진 일들은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인재를 뽑고 싶어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라고 항변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장에 나서는 구직자는 해당 업체의 고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또는 둘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이 있어도 소비자에게 외면받으면 망하고 맙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 끝에 한 사람의 국민에게 암살되었고 또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라고 추앙받던 선출직 공무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의 요구 끝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되는 등 국민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공무원이지만 사무실 밖에 나가는 순간에 국민이자 한 사람의 주권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상하관계에서 예속됨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일 뿐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점을 밝혔습니다. 또 한번 정치에 빗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전국을 뒤엎었습니다. 매주 열린 촛불 집회에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또 맞불 집회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도 단 한 명의 공무원은 없었을까요? 이 자리에 어느 공무원이 어느 성격의 집회에 참석했는지 밝히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확대해 보면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만 맞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공무원법, 정당법 개정안이 나아갈 방향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법도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 1월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이 낡은 공무원 노조법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도 노동자인 만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능할 구조도 뜯어고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와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의 대상 및 방식도 함께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의 부작용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를 과감하게 비교합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공직사회를 뒤흔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연봉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폐기가 기정사실화됐지만 당시 악법과도 같았던 성과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집단은 공무원 노조와 일부 언론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개별 공무원은 합의는커녕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하는 제도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가지는 신분의 지위의 특수성에 인해 빚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놓쳐서 안 되는 대목 이면에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공무원법이 있었습니다. 등달아 다양한 규제와 제약을 담은 공무원노조법도 침묵의 일조를 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또 지난 대선을 계기로 시행 10년을 훌쩍 넘긴 공무원노조법도 분명 이번 공무원법 개정처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즉 기본권을 둘러싼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법은 지난 3월 18일 공노총 제4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후보자를 비롯해 대선 후보자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개정의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도 정치 기본권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마당에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시대적인 숙명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문제를 놓고 해외 선진국들 어떻게 대처하는지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치 후보가 되었을 때, 예, 시간 관계상, 예. 하여튼 외국 사례는 아까 발제에서도 보셨던 것 같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이번 공무원법 개정은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정치 참여와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위헌적 규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퇴근 후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는 공무원도 외부 업무적인 외적인 시간에 집회를 마음껏 참여할 수 있다면 보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져서 경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정치 선진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는 촛불 집회 혹은 태극기 집회 혹은 촛불 집회가 불러온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자리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중립을 규정한 관련법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모두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정치적 신념에 따라 양 집회의 어느 한 곳에 참여했음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길을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예. 토론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우리 그 최 부위원장님 그 토론을 들으면서 참 나쁜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이 촛불 혁명 과정에서 그 사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지금 영전을 해서 차관으로 일하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시는데요. 별로 특별한 거 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데 국민들이 왜 열광을 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이유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교조는 세월호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을 각오를 하고 성명을 내신 활동을 했고 또 공무원 노조도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싸워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촛불을
정치 기본권과 관련해서 좀 깊이 우리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무원 노조로서 혹은 교원 노조로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고 최 부위원장님이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경 본부장님께서 시민 기본권을 향한 전진 공무원 교원의 정치 자유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 지역 본부장 김희경입니다. 긴 시간 마지막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다 발표를 좀 요청을 받았고요. 네, 사례도 앞에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왜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공사 공무원만을 위한 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될 거고 그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다 제 말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지금 이게 사실은 법 발의가 됐지만 실제 안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앞으로도 험난하다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발의되기까지도 우리 교사 공무원들의 많은 투쟁이 있었고 정말 오랜 몇십 년 만에 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신현수 변호사님이 말씀했듯이 이 안에 공간을 벗어난 많은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참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도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우리한테는 설득해야 되는 이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 왜 우리의 권리인지 이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지에 대해서 아직 인식 못하는 우리의 많은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합원들도 함께 가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는 우리 내부의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을 촛불 1700만이라는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들이 주권의식이 깨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꿨지만 사실 지금부터의 지난한 민주주의 후퇴된 아니면 억압된 우리 시민의 기본권을 깨우기 위해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빼앗겼던 걸 되돌려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고 그게 굉장히 험난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사회적 총파업의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복무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내부에서도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걸림돌이라는 말로다. 사실은 그 앞으로 투쟁에 대한 것보다는 해주겠지 아니면 주겠다는데 약속했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보채느냐라고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했듯이 1998년도에도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 정당 가입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정권이 주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서 기본권이고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놓으라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정치 기본권 공무원 사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정치 기본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억제고 있는 정당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 아니면 공직선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알아보고 탄압 사례를 보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 헌법에 있어서의 우리 정치적 중립에는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7조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보장된다.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7조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도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해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우리의 기본권인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 기본권이 교사라는 이유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률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치 중립성은 고사하고 정치 자유는 고사하고
기본권조차도 모두가 억압하고 원천 봉쇄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법률에서 헌법의 의미를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헌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에서는 우리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을 위한 거가 아니라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관권선거에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근본 제도인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킨 기존의 통치 세력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아니면 성향을 무시하고 그들을 그런 도구로 이용했던 거에서 방지하는 정책으로다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헌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공무원 너네들의 신분을 지키고 싶으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행위에 아예 가담하지 말라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 헌법에 보면 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거가 있는데 거기에는 준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수된다랑 우리 교사 공무원에 대한 보장된다란 말은 어원은 굉장히 많이 의미가 다릅니다. 국립국어원에 보면 표준 국어사전에 보면 보장된다는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이 마련되어 보증되거나 보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준수되다는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가 그대로 쫓아져서 지켜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해서 주체자가 그걸 지켜야 되는 의무기적인 반면에 보호되다라는 것은 공무원 교사에 대한 그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무조리 그거에 대해서 했던 거는 저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통치자에 있어서 교사 공무원한테 이 정치기본권을 준다는 것 자체는 본인한테 있어서 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던 교원하고 공무원한테 정치 자유가 보장이 된다라면 국가나 그 통치 권력자에게서는 내부의 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거를 막아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가공무원법을 쭉 조항을 보시면 모든 거가 금지, 금지, 금지입니다. 정말 세세한 것까지 모든 거가 금지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66조의 집단행위 금지가 결국은 우리의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노동상권조차도 모조리 막아버리는 정치행위로 막아서 활동조차도 막아버리는 조항으로 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교정도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비판이나 뭐 이런 것조차도 입막아버리는 그래서 정말 영혼 없는 공무원을 법에서 만들어버린 그런 사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사실은 교사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노동활동 사실 노동활동이랑 정치활동은 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이쪽 저쪽에서 다 막아버린 건데요. 92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2009년에도 내부 게시판 국가기관에서의 내부 게시판의 글 비판에 대한 글을 쓴 것도 탄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털사이트에다가 양심선언한 것도 징계 대상이 돼버리고 또 SNS에다가 아니면 좋아요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 의견 표면 좀 한 것도 징계 대상이 돼서 결국은 공직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경우까지도 갔었고요.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시국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언문 아니면 어떤 국민대회의 참석 이런 거가 모두 탄압의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차단 아니면은 그 사무실 폐쇄 아니면 민중의례까지 금지하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말 자체를 한다는 것과 자괴감에 빠져버린 우리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 정당의 가입은 고사하고 근처에 가는 것조차 막아서 후원이라는 사실은 저도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실은 당우라는 제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이 뼈저리게 몸에 배 있어서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어신도 못했는데
당우란 제도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 속에 가입을 했고 그게 후원이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해봤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정말 1,800명이 넘는 교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벌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거는 지금 여기에 든 사례들은 사실 2000년도, 2009년도, 뭐 2010년도까지 됐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내부 공무원, 사부급 공무원이 관할하는 보육단체 장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홍보한 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인천의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남동구청장이 공공성에 대한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지금 탄압 자기의 정책 방향이나 자기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걸림돌이고 있는 노동자분 30회사 모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노동자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노동자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치 기본권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그 속에는 생존권, 정치 기본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존권은 보장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을 한다면 노동권 기본권이 주어져야 되고 그 노동권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기본권이 없다라면 생존권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1,700만의 국민들이 주권자로 태어났고 그 속에는 공무원들도 교사들도 무척 많습니다. 이 교사 공무원들 특히나 정책 국가 정책에 있어서의 수립하고 안을 수립하고 그걸 실행을 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해야 될 이 지성 집단에 대해서 정치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국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그게 많이 후퇴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권에 대한 시민에 대한 기본권이 확장이 되고 그 안에서 첫 시작이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 기본권의 확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저는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독일에서 독일 연방공무원법에 있는 스스로의 공무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만큼 자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 업무 관련성에 있어서 절제나 자제가 요구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금지하라 이건 해라 안 하가 지금 독일 연방 공무원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시기가 빨리 다가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플로어에서 몇 분이라도 질의나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발표자들 두 분께서 지금 플로어 질문, 그다음에 토론자들의 의견이나 평가, 또 말씀에 대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지금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마 12시까지는 못 마칠 것 같고요. 12시 5분, 10분 정도까지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손을 들어주신 분 중간에 있는데 자기소개 간략해 주시고 짧게 질문해 주시면 또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세요. 예. 이번에 참여해서 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광화문의 촛불방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작된 연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연유는 우리 공무원단체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 본청에 조합원이 서울시청 지부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시작됐던 그 문헌을 열어준 것이 이 공무원단체의 힘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촛불혁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우리 공무원 단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촛불의 시작이 됐던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그 정치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잠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광화문광장에 문을 열어뒀듯이 공무원 단체가 열어뒀듯이 서울광장의 보수단체에 태극기에 깃발 꽂는 것에 대해서 소수지만 극소수지만 그것에 동의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연성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런 정치 기본권 보장 입법비 이것이 새로운 갈등과 반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공무원 단체나 노동단체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가 새로운 숙제고 그것에 대한 것이 새로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20페이지 자료지 20페이지 보면 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규정에 관한 요구를 이종수 교수님이 이렇게 자료집에 넣어주셨는데 맨 밑줄에 보면은 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 심판 청구를 통해 분명히 해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적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고요. 사법부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지만 그 사법부가 최종 판단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라봐야 된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사법부에서 다시 부인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정수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 말씀인데 사실은 세 가지 해주셨고요. 촛불의 이 촉발 그리고 촛불의 동력 중에 우리 공무원 노조가 있었다. 뭐 당연하신 말씀이고 스스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문제나 정교조 법의 노조화에 대한 정교조의 저항, 촛불의 중요한 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별적으로 광장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조활동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공공성 확대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질문 두 가지는 이건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기본권이 회복될 경우에 우리 공무원사회 또 교원사회 내부에 정치적 좌우 갈등이나 그에 준하는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느냐 이런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종수 교수님께 헌법재판소에 논의를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실 분? 예.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이 공무원이나 교사 부분의 정치 자유, 그 다음에 노동 부분의 이 제한성은 누가 들어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자, 그리고 좀 지식인들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선진 유럽 국가는 일찍이부터 이 문들을 다 열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 바라다보는 이 후진성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지식인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만 있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왜 방치하고 있는 건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나열하면은 국민들은 구적으로 가겠죠. 그렇지만은 공무원이나 교사 노동자들에게 정치 기본권을 준다는 것은 이 당연한 부분인데도 국회에서 누가 좀 발의해 줘라. 대통령한테 이거 좀 해달라. 대한민국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제도들을 빠르게 개선하는 게 저는 적폐청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수님. 예. 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지만은 지식인들이 좀 앞장서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들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사회에다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엉뚱한 이야기는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현상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이러니한데도 예.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기소개를 처음에 안 하신 것 예. 같은데 예. 저는 전국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호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성님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질문, 중요한 질문, 특히 두 번째 이집 사무처장님이 질문하신 지식인에 대한 질문, 여기 뭐 이호성 저기 이 교수님도 나와 계시고 이종수 교수님도 나와 계시고 저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답변을 좀 하고 두 분한테 3분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할 이야기가 많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무원 교원 노조 합법화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좀 뜬금없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공무원이고 교사인데 공무원이고 교원인데 정치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학 교수들입니다. 대학 교수들은 공무원이고 교원인데 정치 활동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 교원을 정치 활동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미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대학 교수들은 정치활동의 자유는 완벽하게 누리고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노조가 아니라 아예 법전 노조입니다. 제가 교수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수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교원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본권 회복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우리 내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아까 이 차장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바로 교수들이 노동조합은 만들 수 없고 정치적 권리만 있고 지식인이다 보니까 매우 보수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음껏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구적인 정당에 가서도 활동을 합니다.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노동조합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체계적으로 우리 교원, 공무원들, 노동자들을 분할해서 지배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을 보수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기본권 중에 특정 부분을 허용하지 않고 또 반대로 이렇게 통제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식인들의 문제, 왜 이 문제를 문제제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제기는 매우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문제제기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이 교수들 어떤 노동조합이 합법화된다면 그런 일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 뭐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교원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문제는 민교협이라든지 교수노조라든지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대의 호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종수 교수님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뭐 좋은 토론에 감사드리고요. 뭐 몇 가지 뭐 질문을 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를 뭐 여러 하여튼 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뭐 평소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정의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인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이제 정치를 정의하기를 정치란 사회 내에서 유한한 재화의 뭐 권위 있는 배분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 사회에서 우리가 뭐 국가 예산도 그렇고 사실 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자원은 한정적인데 이 자원을 어떻게 소위 배분하느냐 그것도 권위 있게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우리가 고대 뭐 소위 이제 그리스의 폴리스에서도 확인하듯이 하여튼 모든 시민의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 모든 시민의 어떤 지위에서 직업적으로 이 공무원 교사라고 해서 이 정치적 형성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의 우리 헌법적 차원에서의 법제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뭐 제한하고 있는 근거 법률과 어떤 뭐 이제 근거 규범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행 그 일반 법률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진행되면서 이른바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가 폭넓게 행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했듯이 공무원, 교사, 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심지어 소위 어떤 피선거권 행사 관련해서 앞서 양동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소위 이제 이 공무원은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직을 사퇴해야만 입후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소위 이제 입후보라고 하는 게 피선거권 행사인데 피선거권 행사도 우리 헌법상 소위 공무단임권의 소위 이제 보장적 내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인이 일반 시민으로서 직업은 공무원이지만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입후보를 하겠다는데 문제는 90일 전에 그 해당 정당의 공천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한 가운데 그 직을 평생의 직을 버려야만 너가 공무단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신인수 변호사님도 외국의 예를 이야기했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당연히 연방공무원법이나 독일 법관법에는 어떤 공무원과 법관도 당연히 정당 가입 및 활동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그 정당의 입후보로 소위 이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출마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두 달 동안에 입후보 선거를 위한 휴가가 당연히 보장되고 그러나 뭐 당선되면 겸직 금지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당연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응당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공무원 교사의 정책 기본권 허용 문제를 지금 아마 당장 여론조사에 붙이면 제가 볼 때는 한 60대 40 또는 70대 30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년 전에 한겨레신문에 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의 봉사자 아니다라는 식의 제가 하여튼 그 제목에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에서도 제가 적시한 바와 같이 뿌리 깊은 오해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학계에서 노력을 등한시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뭐 소위 강성 귀족노조 다음에 정교조에 대한 마녀사냥 이런 식으로 이미 일반 사회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사는 현재 공직의 권한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책 기본권까지 보장하게 되면 저거 정말 특권 집단이 된다. 이런 식의 뿌리 깊은 오해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오해를 부식시키는 것은 저희들 학계의 몫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거는요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하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방송이 정말 하여튼 프랑스나 독일처럼 공무원 노조와 다 공무원의 또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이 활발한 나라에서 얼만큼 긍정적 소위 하여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일반 국민들에게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작업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부정적 여론이 저는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입법 과정도 저는 실제로는 아마 뭐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뭐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 식의 여론을 내세워서 아직 시기상조다 뭐 또는 이게 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지금 이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집단행위 금지 관련한 한정위원 청구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수년 전부터 제가 이제 관련 그 논문에서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법률로 소위 이제 이 노동상권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 집단이 있고요. 그 공무원 집단이 소위 공무회에 소위 불법적인 집단 노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 33조 2항과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라서 저는 소위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66조 1항이 불법적인 집단적 노동 행위가 아니라 소위 어떤 불법 하든 뭐 집단적인 정책 표현 행위를 소위 규제 처벌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행 우리 그 헌법재판제도에서 지난 4기 이강국 재판소장 때에 한정위원 청구를 전격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본 기회에 이 관련 사건에서 하여튼 변호인이 소위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이 한정위원 청구 이제 청구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마치 말씀하시기를 재판부가 당일 재판부가 이걸 기각했답니다. 그러면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헌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한 한정위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헌법재판소도 이번 기회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전략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될 위원 재청 문제는 그런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교수노조는 지금 판사가 위원 재청해서 곧 아마도 합법화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원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토론 잘 들었고 또 발제자 플로우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붙일 만한 그게 없지만 그냥 논리를 떠나서 저도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바라는 마음에서 잠깐만 첨언을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이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성의 문제이고 또 논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천의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걸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반대되는 분들 같이 토론하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분들이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헌법적으로 또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또 우리나라 역사나 현실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19세기적 특별적 권력관계는 웬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성적으로는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 네 말은 맞아. 근데 난 싫은데?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일반 비공무원들에게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세련되게 접근을 하려면 이성적으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헌법적으로 왜 보장되어야 되는지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동시에 교사공무원의 기본권이 보장되면 당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쓰는 생각은 작년 국정농단 사건의 바로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만약 그때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단하게 서 있었다고 한다면 합법화가 되었고 활동이 보장되고 또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 그 공무원들은 정말 당하지 않고 호소할 것이 없었다. 만약에 보장된다고 한다면 권력기관 내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고 그 혜택은 국민 여러분에게 돌아간다. 이런 논리 등 다양한 논리들을 개발해서 좀 국민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끝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평소 토론의 사회를 가끔씩 합니다만 평소보다 더 많이 사회자가 발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청중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제가 사회자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애정이나 또 고민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세력화 문제가 저는 법의 노조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공무원 정교조에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발표자들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현실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에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그 우리 이 발표자 토론자 최수석부위원장님께서 토론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일자리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좋은 그래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철밥그릇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양호한 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건은 정치 세력화를 하는데 매우 나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 양호한 일자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마음껏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는 현대자동차죠. 이 나쁜 조건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어려운 지점이 있고 그렇게 연결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적인 이 법률의 통과가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또 이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박주민, 이재정 야당 의원, 여당 의원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만 최근에 야당의 한 이모 의원이 비정규직 그 학비 노동자에 대한 모독 발언을 해서 아마 심각한 사안이었던 이 진행된 걸 아실 겁니다. 그분이 불과 6달 전에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이 조건 저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두 분은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지만 지금 여당 세력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공무원 노조법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싸웠던가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저도 마지막에 사족처럼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촛불혁명이 우리 뒤에 있고 우리가 또 만들어왔기 때문에 정치 기본권을 획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서 한달음에 정치 기본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입법 토론회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